네, 다음은 소유권 한번 가보겠습니다. 소유권은 274페이지 펴보세요. 자, 274페이지 보시면은 211조가 나옵니다. 자, 소유권 내용이 나옵니다. 제목이 소유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자요? 소유자. 그러면 소유자는 본권 대표 소유권이 있죠? 다음 법률 범위 내에서 무슨 범위 내요? 법률 범위 내에서 소유물을 모할 수 있다.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그럼 거기서 211조에서 보시면은 갑이 무슨 권이 있으면 소유권이 있는 갑은 거기 뭐할수 있고요? 사용할 수 있고 뭐할수 있고 뭐할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갑은 본권 대표 소유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있죠? 무슨 자니까? 소유자라고 돼 있으니까. 그러면 소유자께서는 본권 대표 무슨 권이 있고요? 소유권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특징이 현재 뭐하고 있으면? 요, 사용한다는 이말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갑이 무슨 권이 있다는 거예요? 점유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유자는 뭐가 있고요? 붙여가지고 본권 대표 소유권이 있고 본권 아닌 점유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아까 우리 공부했던 게뭐 있었어요? 공부했던 게 내가 갖고 있다가 누가 점유를 뭐 하면 침탈하면 뭐 가지고 본권 아닌 점유권 가지고 점유 내놔, 본권 대표 소유권 가지고 점유 내놔, 그게 반환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침탈이 아니면 이건 못 던지지만 이건 던질 수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뭐 하지 않는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면 소유자는 이렇게 있다가 혹시 타인한테 빌려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빌려주는 게 뭘 빌려주는 걸까요? 물론 점유를 해주는데 이걸 주는 거예요, 이걸. 이거. 사용. 수익을 주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자, 사용 수익을 주는 게 뭘까요? 사용 수익 주는 게 뭘까요? 자,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사용 수익 할때 앞에 그두 글자를 가리면 뭘까요? 용익. 그걸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을한테 용익, 물권을 설정해 줄 수도 있고요. 용익 물권의 반대말은 뭘까요? 응? 아니. 용익 물권의 반대말이 뭘까? 이런 말도 있겠지. 아니, 빌려주는데, 예? 2편 물권 형태로 사용 수익권을 주는 경우도 있고, 몇 편? 3편 채권 형태로 사용 수익권을 주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임대차라는 거 있잖아요, 임대차. 그럼 임대차는 이 채권 형태로 사용 수익권을 주는 거고, 전세권은 물권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들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사용 수익. 그러니까 두 가지 방에 빌릴 수 있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처분권을 주는 건 뭐냐면 담보 물권. 처분권 주는 게 무슨 물권이라고요? 담보 물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저당권이란 말 있죠. 무슨 권? 토지 담보 대출. 대출은 3편 채권 소비 대체 계약이에요. 대출은 뭐라고요? 3편 채권 소비 대체예요. 그러면 2편 물권 토지 담보가 들어오는 게 저당권이에요. 그러면 등기부에다가 저당권 기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당권 왜 갖고 있어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저당권 실행해서 경매에 붙이겠다는 얘기예요. 뭐 붙이겠다? 그러니까 경매권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무슨 권 주는 거예요, 그게? 처분권 주는 거예요. 네, 어쨌든 소유자는 사용 수익. 그럼 이렇게 이제 뭐 용, 그렇다 치더라도
사용 수익을 이쪽에 주게 되면, 아까 여기 여러분들 전세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무슨 권? 전세권으로 해주는 경우도 있고, 또 아까 이 용익채권은 뭐냐면 임대차거든요. 그걸 임차권이라고 그래요. 무슨 권? 그럼 아까 뭐가 됐으면 여기서 아까 이 사람이 192조 직접 점유하다가 이쪽에다 사용수익권 주면은 을이 직접 점유가 되고 얘가 뭐가 됐었어요? 아까 간접점유라고 했었잖아요. 그런 게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소유자는 뭐할수 있다는 거예요? 사용 수익 청구할 수 있으니까 여기 모두 있고, 예? 모두 있고, 점유권도 있고, 모두 있다는 거예요. 네? 예? 본권 대표 무슨 권? 소유권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사용 수익권을 주는 게 뭐고? 용익 물권 내지 용익 채권이고, 처분권 주는 건 무슨 물권이다? 담보 물권이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소유권에서는 포인트가 뭐냐면, 이 소유자는 상린 관계, 서로 이렇게 토지가 맞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서로 맞붙어 있으면은, 서로 이렇게 토지가 맞붙어 있으면은 조금씩 양보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겠죠? 이 인접선 때문에. 그래서 무슨 관계? 좀 서로 상자, 이윤인 자, 상린 관계에 따라야 된다. 이런 포인트가 나와요, 상린 관계. 두 번째는, 이제 소유권 취득 관련된 문제가 생기고요. 무슨 취득이요? 소유권 취득.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 취득을 쭉 가다가 나중에 이제 뭐예요? 소유권 기초로 하는, 아까 했었어요. 무슨 청구권? 물권적 뭐예요? 청구권.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공동소유. 이렇게 지금 나눠집니다. 이렇게. 나눠진다. 이거 얘기예요. 그럼 이제 하나씩 본다면, 상린 관계에서는 남의 토지 이용하는 거, 주위 토지 뭐 하는 거, 통행권, 요걸 좀한꼭좀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소유권 취득 가서는, 소유권 취득 가서는 우리가 했던 거지, 다시 반복해요. 취득 시효. 무슨 시효요? 무슨 시효? 자, 취득 시효가 두 가지 있었죠. 무슨 시효고? 점유 취득 시효도 있었고, 등기 취득 시효 있었단 말이에요. 요거. 그 다음에 소유권 물청은 아까 했었잖아요, 이거. 소유권 물청 아까 몇 조? 200, 아니죠. 200 몇 조? 13조. 이건 뭐 가지고 달라는 거죠? 소유권 가지고 뭐 내놔? 점유를 내놔라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반환. 여기 포인트 잡고요. 이제 공동소유는 반대말이 단독소유거든요. 그래서 공동소유에서 나중에 이건 이제 오늘은 안할 겁니다만은, 공유란 말하고 합유 차이점. 그래서 네 문제 정도 연결돼 있다 보시면 돼. 네 문제. 그래서 오늘은 요거 하고 요두 가지, 예? 요 중점적으로 한번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들어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위 토지 뭐다? 통행권. 그러면 주위 토지 통행권은 몇 페이지에 있는가 봤더니 280페이지에 있더라. 몇 페이지요? 280페이지 가시면, 자, 거기 보시면은 주위 토지 통행권 나옵니다. 주위 토지 통행권 219조 있습니다. 요거 이제 판례가 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체킹해서 몇번 보시면 될 건데, 자, 1항,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 용대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 그 토지 소유자는 주위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내에 모아 썼거나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한 때에는 그 주위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모아 수 있다,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 방법을 뭘것 선택. 자, 끝에 피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전해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뭐할 것? 보상. 손해 보상한다는 것은 대가를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다? 유상이라고 해요. 뭐라? 유상. 그러면 토지를 갖다가 통행할 때, 토지를 뭐할 때요?
자, 이렇게 토지가 만약에 있을 때, 여기서 여기 통행하려면 여기 길이에요. 그럼 가장 좋은 건 뭐죠? 가장 좋은 건 서로 뭐 해서? 합의해서. 예? 넓게 인정받을 수도 있고. 예? 근데 합의가 안 되면 할수 없이 그 219조로 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건 뭐다? 통행할 때는 뭐 하는 거예요? 협의해서 통행료를 이렇게 받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통행료 만약에 못하면 어떻게 된다? 219조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남의 토지를 통행할 때안 주면 통행 막으면 이쪽으로 뭐할수 있는 거예요? 219조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거는 소송을 통해서 갈 수밖에 없죠. 아, 이쪽에서 막아버린단 말이야. 그렇습니다. 일단 뭐야? 이쪽인 사람이 법원에 뭐 제기해서 소 제기해서 판사님, 제가 나가야 되니까 몇조 통행을 주십시오. 몇 조? 219조 통행을 좀 주십시오. 그래서 아마도 법원에서 통행하시됩니다. 그래서 보통 판결을 통해서 갈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통행할 때 어떻게 통행해야 돼요? 남의 토지를 통행할 때 어떻게 돼요? 이 팔자 걸으면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걸으면 안 되죠. 가장 뭐 겸손한 자세로 걸어야지. 그죠? 그럼 통행할 때 자동차 다닐 수 있는 폭 요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대답하세요.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안 되지. 아니 유사 아니라도 이건 이쪽이 뭐 하지 않기 때문에 이쪽에서 협의를 안 해주는데 그러면 자동차 폭 요구하면 안 되지. 뭐 하는 거야 이게? 자동차 통행이 아니고 뭐야? 사람 통행. 무슨 통행? 사람 통행이지 자동차 폭 요구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 건축법이 요구하는 도로의 폭이 있죠. 건축법 있을 거 아니에요? 건축법이 요구하는 그 도로의 폭, 도로 폭 요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것도 아니에요. 거기 있잖아. 피해가 가장 뭐였으면 손해가 가장 뭐예요? 손해가 가장 적은 뭐예요? 작은 장소 한 곳. 거기 손해가 가장 적은 그러니까 뭐예요? 통행하는 그 정도 폭이 이기지. 자동차 폭이라든지 건축법 요관법 요구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또 장내 이용 상황까지 요구하면 될까 안 될까? 장내 이용 상황까지 고려해 달라고 요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거기 제목이 뭐야? 가장. 그러니까 이건 뭐가 안 됐을 때요. 협의가 안 됐을 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아니에요.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고요. 당사자 합의가 아니고 어차피 뭐요? 상인 관계에서 법률 규정에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자, 이게 바로 뭐다? 219조. 그 대신 대가는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그래서 이 항에 뭐요? 대가는 줘야 돼. 그래서 뭐다? 유상으로 통행해야 됩니다. 뭐 한다고요? 유상 통행합니다. 그래서 물어볼게요. 근데 대가를 안 주네. 뭘안 줘? 그러면 이거 막을 수 있을까 없을까? 유상인데 아안 갖고 와. 어? 약속된 채무를 뭐 하잖아요.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요. 네? 자, 통행을 막을 수 있다 없다. 예, 통행은 막을 수가 없어요. 아셨어요? 통행 막을 수가 없습니다. 통행은 시켜줘야 됩니다. 자, 이런 게 바로 뭐다? 219조 이야기예요. 됐어요? 자, 그래서 요 이야기가
몇 군데 있거든요. 그것만 한번 체킹해 볼게요. 자, 281페이지 맨 위에 니은 보시면 거기 자, A하고 B 체킹하시면 되겠죠. 거기 뭐요? 현재, 용법, 거기지, 장차까지 갈 필요 없다는 것. B, 건축법, 거기다가 맞출 필요 없다는 것.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맨 밑에 미음의 B 있죠? 혹시 손해를 보상하지 않을 때 채무 불이행 문제로 해결하면 되는 거지. 예? 거기다 못 가지. 통행을 막을 수는 없다는 거. 그러면 별로 좋은 건 아니죠. 그래도 그렇게 통행할 수 있다는 자체가 고마워야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넘기셔가지고 220조가 나옵니다. 몇 조요? 220조 가겠습니다. 자, 분할이란 말이 있습니다. 분할이 뭐죠? 일필지를 뭐 하는 거예요? 쪼개서 분할해서 필지가 다시 만들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필지란 말 있죠? 네? 필지라는 것은 토지 등록단입니까? 면적단입니까? 토지 등록단이지 면적단은 아니죠. 그러니까 필지가 일필지가 있는데 만약에 일필지 일부를 갖다가 만약에 제3자한테 팔 때는 먼저 뭐해서 분할해서 분할 등기에서 등기부를 만들어서 팔아야 돼요. 그러면 분할하고 일부 양도와 주위 통행권입니다. 이랑 분할로 인해서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데 토지 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해서 다른 분할자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아, 그런데 이 경우는 무슨 의무가 없다는 것? 무슨 의무가 없다는 것? 보상 의무가 없다. 자, 토지가 기역자 모양의 일필지가 있었다. 기역자 모양 일필지. 여기는 길. 그러면 옆에 을이 살고 있습니다. 이건 을 거고 이건 갑 거예요. 자, 그럼 갑은 기역자 토지 통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나갈 수 있잖아요. 갑이 이쪽 길로 가겠다 요구하면 된다, 안 된다? 이건 안 되죠. 아니, 자기 길갈수 있는데 왜 남의 길 통행하겠다고 하면 안 되지. 그럼 이렇게 해서 자기 토지 왔다 갔다 하다가 이 부분에 요 부분을 갖다가 분할해서 요걸 뭐 해서 분할해서 일필지뢰가 병한테 팔았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아무 얘기가 없었다면은 이때 갑은 병토지를 통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다시 일로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요걸로 통행하겠다 할 수는 있어요. 자, 이때 갑은 대가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그 얘기예요. 무상이다. 그런 얘기예요. 뭐다? 무상. 그 이유는 뭘까요? 분할되기 전 자기 토지 왔다 갔다 뭐돈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든 이후에 분할된 후라도 이제는 무상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무상으로 갑이 통행하다가 이 토지를 갖다가 혹시 이렇게 정한테 이렇게 매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그죠? 이때 매매는 특정 승계라고 그래요. 무슨 승계요? 그래서 이 정의 명칭을 특정 승계인이다라는 명칭을 쓰기도 해요. 특정 승계인. 그러면 이제 서로 입장이 달라져요. 그러면 갑은 병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병은. 병은 이 정한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예? 이제 더 이상 너는 뭐가 아니다. 무상이 아니고 뭐로 대가를 내라. 유상이다. 이렇게 주장할 것이고, 정은 또 뭐라고 했습니까? 전 주인이 뭐 있으므로, 전 주인이 뭐 있으므로, 무상이니까 이 무상 그대로 나는 정은 뭐다? 무상이다. 이렇게 또 주장할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이해관계 다르잖아요. 법원에 갔더니 판사가 여기서 쪼개자 쪼개자 그래서 무상이 아니고 뭐다 유상
분할돼서 무상은 그들의 문제고 분할된 자로부터 연결된 특정 승에 있으면은 무상이 아니고 뭐다? 유상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판례 태도. 그래서 맨 밑에 282페이지 맨 밑에 니은 제목이 뭐예요? 무상주의 토지통행권 적용 범위. 무상주의 토지통행권 민법 220조 규정은 직접 분할된 자 일부 양도의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되고 포위된 토지 또는 피통행지 특정 승계인 경우에는 뭐 되지 않는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거기 특정 승계인은 유상이다 무상이다. 유상이죠. 그럼 맨 밑에다가 한번 이렇게 써볼래요? 이렇게 해볼래요? 자, 밑에다가요. 매수인. 뭐라고요? 매수인. 자, 상속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상속인이죠? 무슨요? 상속인. 자, 그러면 이 매수인을 갖다가 특정 승계인이라고 해요. 무슨 승계인이요? 상속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포괄 승계인. 무슨 승계인이요? 그러면 지금 아까 이 갑이 있잖아요. 예? 갑이 뭐 있었는데? 갑이 뭐 있었는데? 무상했는데 혹시 이 정이 이렇게 매수인일 때는 특정 승계인이고 상속받은 경우는 무슨 승계인이요? 그럼 특정 승계인은 뭐로 가야 되지만 유상이지만 이 포괄 승계는 그대로 무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특정 승계인 반대말이 뭐다? 포괄 승계인. 그걸 한번 구별해 달라 그 얘기야. 용어 싸움이에요. 무슨 승계인하고 특정 승계인하고 무슨 승계인 포괄 승계인은 다른 겁니다. 네. 그래서 상린 관계에서는 요 주의 토지 통행권 있잖아요. 요거 하나 정도만 잘 해 두시면 시험 보는데 이 자주 나오니까 정리해 둘 필요가 있고요. 네,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취득 시효로 가 볼게요. 무슨 시효요? 취득 시효. 네. 291페이지 가 봅시다. 몇 페이지요? 자, 거기 드디어 이제 용어 두 가지 나왔네. 용어 두 가지가 뭐죠? 취득시효하고 뭐예요? 소멸시효.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진짜로요? 네? 그럼 아까 그 용어 있었잖아요, 이게. 그게 다른 게 아니고 완벽하는 건 좋은데 이 제목을 기억해놨다가 아, 그 제목이 여기 나왔네. 그러면 좀 궁금했던 것이 이렇게 좀 재밌단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 보시면은 취득시효하고 소멸시효 비교 있는데 시효라는 게 뭐냐면 여기 있으니까 여기 시간이 경과하면 시간이 뭐하면 경과하면 효력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시효예요. 시효가 있습니다. 시효가 뭐다? 시간이 뭐하면 경과하면 효력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취득하는 경우가 뭐고 취득하는 경우가 무슨 시효고요? 취득 시효란 말 써주고, 예. 날아가는 게 뭐예요? 소멸시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 소멸시효 볼게요. 192조 1항에 채권은 몇 년간?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뭐가 된다? 완성한다. 그죠? 다음, 162조 2항이에요.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자, 요걸 한 묶음 하면 채권 및 소유권 이외 재산권 합 묶음 하면 이게 뭐냐면 채권과 소유권 이외 재산권 있잖아요. 한 묶음 요걸 갖다가 용익 물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물권이요? 용익 물권은 몇 년간? 20년간 행사하자면 소멸시효가 뭐가 된다? 완성한다. 그러면 아까 여러분들 일로 가볼까요? 여기 일로 봐봐. 여기 봐봐. 물권하고 채권 여기다가 무슨 시효를 갖다 얹혀놓으면
채권은 당연히 권리고, 물권은 뭐다? 욕만. 채권 모두, 물권 욕만. 그렇게 기억하기. 무슨 시효는요? 소멸시효 이렇게 하면 돼요. 3편 채권 모두. 응? 2편 물권 욕만. 욕만이 뭐죠? 요거. 용익 물권만. 용익 물권이 뭐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만 소멸시효의 대상이 됩니다. 다시, 소멸시효는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한다? 3편 채권은 모두 걸리고요. 2편 물권은 뭐만 걸린다? 욕만. 욕만이 뭐죠? 네? 욕만 뭐야? 지전? 지전 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안 걸리는 게 뭐예요? 점, 소, 지, 전 하고 뭐 있어요? 유, 질, 저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것만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걸리게 해보자, 이렇게. 이거. 점, 소, 유, 질, 자안 걸려요. 걸린 것밖에 없어요. 어쨌든 이제 소멸시효가 나면 걸리는 건 뭐야? 채권 모두 물권 용만 네 글자 맞춰드렸어요. 자, 그러면 소멸시효가 왜 완성되는 걸까요? 밑에 168조를 안 던져서. 168조가 뭐 있습니까? 거기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 있죠? 그죠? 그러면 이걸 여러분들한테 아까 했던 거 대입해 봅시다. 여기 봐요. 자, 미등기 매수인은 소유권 없고 현재 점유하고 있다가 매매계약에 등기청구권을 던지면, 네? 그 매도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매매계약이 채권행위이기 때문에 이 등기청구권도 뭐다? 채권이다. 돼요? 채권. 채권이잖아, 지금. 그럼 채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돼야 안 돼요? 방금 했잖아요, 여기. 채권은 뭐의 대상이다? 그러니까 채권이라는 것은 뭐 이거 없어. 무조건 채권, 무조건 소멸 대상이야. 채권이란 말이 붙으면 무조건 소멸시 대상이야. 그러면 소멸시가 왜 완성된 거예요? 거기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이 없었기 때문에 채권자가 거기 1호, 2호, 3호를 한 번도 안 던졌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소멸시가 완성되면 채권 날라가죠. 그럼 여기 다시 와봐요. 여기 매매계 등청을 채권인데 소멸시 대상이 되는데 네가 10년 동안 한 번도 168절 던진 적이 없다는 얘기야. 그럼 10년 지난 이 시점에서 새삼스럽게 등기 해달라고 그러면 소멸시효가 뭐가 됐다? 완성됐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판사는 뭐라고 그래요? 소멸시효의 대상은 되지만 완성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점유를 뭐로 보는 거예요? 점유를. 권리, 행사라 보기 때문에. 사실은 10년 동안 168절을 던진 적이 없다고, 사실은. 10년 동안. 근데 판사가 궤변을 늘어놓은 거야. 현재 점유가 뭐다? 소멸시효 중단 사유다 그 얘기예요. 소멸시효 나면 뭘 기억한다? 이거. 등기청구권은 10년 소멸시효의 대상은 되지만 현재 뭐하고 있으면 소멸시효는 뭐 되지 않는다? 완성되지 않습니다. 소멸시효. 자, 오늘 또 하나 추가한 겁니다. 뭐? 채권 모두 물권 용만. 그러면 그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이제 또 앞으로 한번 살짝 가볼게요,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또. 거기 232페이지 가보세요. 몇 페이지요? 몇 페이지요? 자, 232페이지 또는 233페이지 맨 꼭대기 가보세요. 자, 소유권은 뭐에 걸리지 않는다? 그러면 걸리지 않는다 그랬죠, 여기요? 네? 또, 점유권, 무슨권? 유치권 안 걸리죠? 또, 담보물권, 피담보채권, 소멸이 걸리지 않죠? 그 마지막 뭐였습니까? 결국, 물권 중 무슨 물권? 용익 물권만 뭐에 걸린다? 걸리죠? 그럼 거기서 적어놓으면 되겠네. 무슨 시효? 무슨 시효? 소,
멸시효가 나오면, 무슨 시효가 나오면, 소멸시효가 나오면, 물건은 뭐고, 물건은 뭐만 걸리고, 욕만 걸리고, 채권은 뭐다? 모두. 잠깐 연습하라는 얘기야. 2편 물건 욕만, 3편 채권 모두. 자, 그렇게 던져놓고 나중에 뭔가 기억이 날 거예요. 자, 291페이지 다시 돌아갑니다. 몇 페이지요? 자, 291페이지. 자, 245조가 있습니다. 몇 조요? 245조 1항.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원 공인에게 부동산을 뭐한 자는 점유한 자는 뭐함으로써 등기함으로써 본권 대표 소유권을 뭐한다 취득한다. 자, 몇 년이라고 돼 있습니까? 자그마치 몇 년이에요? 20년. 네. 그래서 그 245조 1항을 무슨 시효? 점유 취득 시효. 2항은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세로 평원 공인하기에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 점유한 때는 소유권을 뭐 한다? 취득한다. 아까 했었어요? 안 했어요? 살짝. 했었어요? 등기 10년, 점유 10년 되면 뭐 한다? 등기 취득시효. 자, 245조 1항을 먼저 연습해 봅시다. 몇 항이요? 자, 갑이 본권 대표 등기된 소유자고, 을은 본권 없이 그냥 뭐 하는 사람? 점유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을이 예를 들어서 1980년에 점유를 했다고 합시다. 몇 년이요? 80년. 그러면 80년 되면서 이렇게 내려가죠, 이렇게. 그죠? 연도는 아래로 내려가죠? 언제 완성이 돼요? 아니, 20년이면 20년이 더 돼야지. 2000년이죠? 몇 년? 네, 2000년. 그럼 2000년 되면, 을은 취득시효가 뭐 됐다고?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는 다른 게 아니고, 거기 247조 2항을 보세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247조 2항에 뭐라고 돼 있어요?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규정은 전 2조 소유권 취득 기간에 뭐 한다? 준용한다고 돼 있죠. 그럼 오른쪽에 168조 있죠. 몇 조요? 그럼 이런 거예요. 이 갑이 을한테 168조를 안 던지는 거요. 뭘안 던져요?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갑이 중단을 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그럼 이 중단 안 시킨 기간이 몇 년이기 때문에 자그만치 20년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갑한테 문제 있는 건 맞아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뭐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문제 있어요. 그럼 이 사람한테 취득시효를 뭐할수 있는가?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취득시효 완성 주장해서 뭐 해달라고? 그게 바로 뭐야? 등기 청구권을 던져서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아직 무슨 자는 아니에요. 소유자는 아니죠. 네. 그래서 한 번도 중단시키지 않는 이 갑한테 문제가 있어서 취득시효를 뭐할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등청 가져와서 뭘 하게 되면, 등기를 하게 되면, 비로소 뭘 취득한다? 본권 대표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갑이 을을 제일 약 올리는 중단이 언제일까? 갑이 을을 중단시킨 가장 약 올리는 중단은? 이때 19년 11개월 때 이때 중단시킬 때가 을을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딱 중단되면 어떻게 된다? 진행됐던 이 기간이 제로가 되는 거예요. 제로. 다시 몇년 해야 돼요? 20년 해야 돼요. 근데 한번 들키면 어떻게 돼요? 한번 중단시키면 그다음부터 이 사람 못하지.
제일 약은 죽는 민영이 11년 취권 준다니까. 얼마나 가슴 저렴 하겠어요. 그럼 거꾸로 이렇게 합시다. 이런 경우 어떤 이런 경우 중단시키지 않다가 갑이 병한테 팔았다는 얘기예요. 병이 등기를 했어요. 이 등기는 이쪽에 중단 사유일까요, 아닐까요? 중단 사유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왜? 거기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 이게 없거든. 가가지고 이 을한테 가서 야, 뭐 이렇게 삿대질 해야 된다고. 등기는 가서 자기 소유권 취득 등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사유가 아니다? 중단 사유가 아니야. 세금 낸 것도 중단 사유 아니에요. 그 당연히 국가 의무니까. 그러면 이 사람도 등기 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등기 해가지고 이 사람도 만약에 뭐 하지 않으면 뭐 하지 않았으면 중단시키지 않았으면 이 병한테 문제 있는 거죠. 이 중단이 몇 년이면 20년이면 이 병한테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자한테는 뭐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취득세를 뭐할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만약에 이 갑이 중단시키지 않은 기간이 19년이고 이 사람 중단시키지 않은 기간이 만약에 1년이라면 토지는 300억 주고 샀는데 1년 만에 여기 이런 자가 나타나게 되면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토지 살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토지 살 때는 현장에 가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에 가는 것을 부동산학개론에서 뭐라고 그래요? 임할 임자, 장수상자에서 무슨 활동? 임장 활동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 책상 앉아가지고 이것만 하면 문제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관련돼서 만약에 중개업자가 있으면 가서 임장활동 해야 되네, 중개업자가. 현장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혹시 누가 점유하고 있으면 이게 뭔지 알아보고 이걸 다 처리한 다음에 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완성되기 전에 주인 바뀌었다, 그 얘기죠. 그럼 이 병은 언제 나타난 사람이야? 이 병은. 네? 언제 나타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완성되기 전입니까? 완성된 후입니까? 네? 20년 완성되기 뭐예요? 완성되기 전 등기 명의자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이자한테는 취득세를 주장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있죠. 얘한테 문제가 있으니까. 그럼 병도 생각해 보세요. 300억 주고 샀는데 이거 뺏기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병이 얘가 아직 뭐 하기 전까지는 등기하기 전까지는 이 사람이 소유자죠. 그러니까 병이 뭐예요? 파는 거예요, 누구한테? 정한테. 매매를 했어요. 뭐 했다고요? 그럼 병도 뭐가 발생해요? 등기 청구권이 발생해요. 자, 이 등청은 어디의 등청이고? 어디 등청이고? 매매계약의 등청이고, 여기는 뭐의 등청이에요? 아니, 취득시 등청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미등기 매수인 관계없이 별개로 또 날아갈 수 있다는 얘기죠? 매매계약 등청, 취득 등청. 그러면 이쪽은 186조 등기를 향해서 돌진하고, 이쪽은 몇조 등기? 245조 등기를 향해서 돌진하겠죠. 그럼 누가 소유자입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면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먼저 등기한 자. 먼저 뭐한 사람? 그럼 이 사람이 와서 먼저 등기를 해버렸어, 정이. 얜 등기를 못했어요. 그럼 누가 소유자예요? 정이죠. 그럼 이 정은 언제 나타난 사람이에요? 완성 전이에요? 완성 후에요? 완성 후잖아요. 완성 후이 사람은 등기를 하고 이 사람 등기를 못했으면 얘한테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럼 을은 누구한테? 이 정한테 무엇을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열 받아요 안 받아 이 사람? 열 받잖아요. 그러면 이 을은 등기를 못하니까 을은 판 병한테 가서 예? 공격합니다.
공격하는데, 자, 보세요. A.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로받는다. 아니다. B.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위로를 받는다. 선택해 보세요. 선택하십니다. 고르세요. A다, B다. 그쵸. A는 아닌 것 같죠. 그럼 뭐예요, 정답은? 왜 A가 아닌 것 같아요? 채무불이행이 되면 여러분들 맨날 연습했잖아. 계약이 뭐 해야 돼요? 약정, 약정, 계약이. 약정, 약정 성립. 내려와서 효력이 생긴다. 유효. 그래야지 채권, 채권. 달라, 달라. 채무, 채무.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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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 이행이잖아요. 그럼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게 뭐예요? 채무불이행이죠. 그럼 채무불이행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약이 약정, 약정 성립하고 달라, 달라, 유효해서 채무, 채무가 있을 때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둘이 무슨 관계가 아니에요? 취득시효 완성 등청이지 계약의 등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단어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공격한다. 그럼 이해가 안 되면 거꾸로 얘가 등기를 하고 얘가 등기를 못했어요. 그럼 이 사람 소유자죠? 네? 그럼 이 사람은 이 사람한테 공격해야 될거 아니야? 그때 뭐 쓸까? 요거는 계약했으니까 이 사람은 정은 채무를 다 이행했는데 병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거 아니야? 그때 무슨 단어 쓸 것이다? 그거 쓸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곳곳마다 뭔가 쓰는 용어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전하고 뭐예요? 전하고 뭘 생각해야 돼요? 후, 요걸 한번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전후 가보겠습니다. 298페이지 가보세요. 몇 페이지요? 자, 298페이지 가시면 이런 용어가 나옵니다. 어떻게 나올까요? 298페이지 가시면 2번의 기억에 뭐 있습니까? 자, 기억 제3자가 시효 완성 전 등기를 뭐 했다? 격려받은 경우입니다. 갑 토지의 을이 평원 공연 소유사로 점유하는 동안 취득시효 완성 전 갑이 토지를 병에게 매각한 경우 점유자 을은 시효 취득 완성 후 현재 등기 명의자 병을 상대로 이전 등기를 뭐할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2번의 기억 옆에다가 이렇게 쓰세요. 2번의 기억은 이런 겁니다. 갑이 뭐 하지 않았고, 중단시키지 않았고, 병도 뭐 하지 않았다. 중단시키지 않았다. 이 더한 기간이 몇 년이다? 20년. 됐습니까? 갑 중단 X, 병 중단 X가 몇 년? 20년. 따라서 누구한테 문제가 있으므로 병한테 문제가 있지요. 그래서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요거 설명한 겁니다. 요거. 기억이. 답, 니은입니다. 제3자가 시효 완성 후 등기를 격려받았다. 시효 완성 후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춰지면 점유자가 제3자에게 시효수익으로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이건 누가 먼저 등기한 거예요? 자, 완성 후죠? 그럼 뭡니까? 왼쪽에 써보세요. 왼쪽에다가. 자, 완성자 등기 X. 무슨 자는? 완성자는 등기를 못했다. 근데 제3자가 먼저 가서 뭐 했다? 등기했다. 그런 얘기죠? 그럼 취득시효를 뭐할수 없다는 거예요? 주장할 수 없다. 그 얘기죠. 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만들어 드려요. 보세요. 재미난 말 있어요. 전 있고 뭐 있고요? 전 있고 후 없다. 뭐 없다? 그래서 후자 밑에다가 이말 하나 써요. 후회.
지금 후회 있어요? 공부하는데? 늦었어. 전 있고 뭐 있다? 후회 없다. 그래서 여기 이번에 기역, 니은을 천천히 읽으시면서 자꾸 한번 읽어보세요. 다음, 299페이지 가로 2번에 1번, 2번. 가로 1번, 양도 인해 채무 불이행. 색깔 딱 칠하세요. 채무 불이행 책임 성립 여부를 보는 거고요. 다음 2번은 양돈의 불법행위 색깔 칠하십시오. 두 가지를 반드시 뭐할 것? 자꾸 읽을 것. 그럼 제가 아까 뭐라 했습니까? 예? 아까 뭐라 했습니까? 무슨 용어를 쓰면 안 되고? 안 되고 뭐 쓴다고요? 불법행위 쓴다고 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이유는 20년 점유효과 등기 청구권이지 매매계약의 등청이 아니죠. 20년 점유효과 등청이지 매매계약의 등청이 아니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이란 말을 쓰면 안 되고 무슨 단어를 쓴다? 불법행위로 씁니다. 네. 취득서 가지고요. 여기저기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이것저것 기억하지 마시고 제가 요구한 이 가장 중요한 것들을 먼저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돼요. 아십니까? 완성 전 등기 명의자 변동과 완성 후 등기 명의자 변경.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다음, 등기를 못한 완성된 자는 그판 사람한테 가서 채무 불이행일까, 불법행위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취득시험 요거 가지고 딱 정리해 두세요. 네,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